일주일에 하루만. 하루만. 그거는 해볼만 해요. 근데 일주일에 하루도 내가 두 끼 굶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은 처음엔 아침만 한번 건너뛰어 보세요. 근데 해볼만 하네? 그러면은 이제 아침, 점심 건너뛰면 그러면 6대1 다이어트가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5대2로 가야지. 욕심이 앞서가지고 처음부터 5대2 하겠다고 그랬다가 아침, 점심 굶는데 막 그 막 어지럽고 괜히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고 결국 저녁에 폭식하고 그 다음날까지 폭식이 이어지면 이건 무조건 실패입니다. 그 사람이 먹고자 하는 이 욕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일주일 그 5대2 이 식사 이거 방법 이걸 보면은 저 그림으로만 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. 보이잖아요. 저렇게 X자 저, 아유 일주일에 저거 네 번을 그걸 못해? 근데 막상 탁 치면은 저게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은 거예요. 저도요 지금 제가 저 어떤 거래요? 5대2가 자리 잡은 지 지금 한 달 됐습니다. 제가 지금 한 두 달 동안 한 10kg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저 채소하고 과일 저녁에만 먹었거든요. 아무것도 안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근데 5대2로 자리를 잡았는데 굉장히 편하네요. 오히려 몸이 좀 가벼워지고 몸무게는 근데...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도 조금 몸이 좀 편해지고 오히려 저게 정착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쉬워요. 근데요 지금 제 주변에도 채식 열풍이 불어서 그 채소나 과일로만 식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. 네. 네, 저도 이제 그 축에 속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도 저렇게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가요?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20여 년 동안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 저기 네 끼 먹으라고 저는 심지어 하루에 네 끼를 먹으라고 강조했던 사람. 그렇죠. 예. 그래 먹다가 망했잖아요, 제가. 계속 당기는 거야? 그랬던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침을 굶어 본 거예요. 저한테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. 20년 동안 저는 새벽까지 술을 먹어도 아침에 꼭 챙겨 먹었거든요. 그랬던 사람이 아침을 안 먹어 본 거예요. 그런데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으면서 꼬르륵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배고픈 느낌을 제가 느껴보면서 야 우리 선조들은 그래도 간간이 이런 느낌을 느껴보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챙겼구나. 그러니까 아침을 10시에 먹어도 12시에 직원들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 우리 나가서 먹었단 말이에요. 습관적으로. 그게 직장이죠. 네. 그러니까 안 먹어도 억울해요. 그럼요. 한 번쯤 배고픈 느낌을 우리가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. 다만 자 일주일 동안 먹던 거에서 지금 네 끼를 덜 먹기 때문에 일주일에 먹었던 총량이 줄어드는 이제 효과인데 이렇게 되면 적게 먹기 때문에 영양가 있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신경 자, 쓰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다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럼 적게 먹으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, 미네랄, 필수 지방산,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먹을 때 잘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은 일반 식사를 할 때 대충 먹으면 안 되고 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날부터 이렇게 아침, 점심 안 먹는 건데 그 저녁에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먹게 돼. 그 시간을 최대한 그러니까 황제처럼 먹는 거예요. 그 시간에 정말 채소도 제가 좋아하는 채소 그리고 살도 정말 맛있는 살. 내가 한 끼 먹는데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행복해졌어. 그 시간이 저는. 어쨌든 이번에는 실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사례자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.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네,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친구들로부터 늘 돼지란 놀림받던 이권희 학생. 간헐적 단식으로 30kg 이상 감량에 성공했다. 아니 뭐예요? 나 진짜 뭐 별... 외운 거야 오늘 외운 거야 진짜. 일단 오셨으니까 빨리 좀... 신세대 트로트 가수 신비. 간헐적 단식 효과 없는 상태. 너무 다른 결과를 보이는 두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봤다. 16시간 단식을 했거든요. 이제 점심, 저녁 때 점저라고 하는 걸 한 끼 먹고 저녁 때 한 끼를 먹고 다음 날 이제 점심, 저녁 때 한 끼를 먹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한 달째 이제 10kg가 빠졌고요. 이제 거의 한 달에 10kg씩 빠졌었어요. 간헐적 단식 3개월 만에 30kg 이상을 감량했다는 주인공.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 사진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사진이에요.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96kg 정도까지 나갔었고요. 네. 그럼 2년 전 고3 때
네, 한 2,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 몸무게였어요. 지금 이렇게 막? 네. 지금은 뭐 이렇게? 지금은 이제 그저께 몸무게 됐을 때 60